그러잖아. 얘는 어떤 문제야? Underline last important information and find the right paragraph sentence. 그렇지. 어떤 숙제 검사 대신에 61페이지부터 한번. 어머, 어 눈부셔. 어머 눈부셔. 어머 나도. 자, 일단 채점부터 해보세요. 1번은 A번입니다. 틀린 사람 있습니까? 자, 보자. 자, 문제는 뭐야? 밑줄. 덜 중요한 정보의 밑줄을 걷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패러프레이즈란 말을, 패러프레이즈. 자, 이제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요 말을 좀 알아야 돼. 같은 뜻으로 쓰여진, 패러프레이즈는 같은 뜻으로 쓰여진 문장을 찾으세요라는 뜻이야. 같은 뜻으로 쓰여진이라는 뜻이야, 패러프레이즈. 자, 한번 봅시다. Many invertebrates and animals do not have a spine, have tough outer shells that protect their organs, such as lobsters that have tough outer shell systems that provide rigidity. 자, 이거 체형 한번 해석해 보자. 안녕. 자, 여기서 해석하는 시간이 되게 좋은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 문장에 have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도 있어? do not have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동사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이 대수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수식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척추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무척추 동물들은 거친 외곽 껍질을 갖고 있고, 그렇지? 어떤 외곽 껍질이야? 또 동사가 세 번째 동사. 그럼 앞에 있는 데서 무슨 역할이야? 그들의 내장 기관을 보호해주는 딱딱한 외곽 껍질을 갖고 있다. 됐니? 그다음 서치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서치에서 어떤 거? 랍스터처럼. 어떤 랍스터? 역시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이만큼 꾸며주는 거야. 단단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자, 명사 뒤에, 우리 지금 영작할 때 이거 하고 있잖아. 명사 뒤에 문장이 쓰여 있다. 명사 뒤에 베리아의 문장이 쓰여 있다는 것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뭐뭐하 눈으로 해석해 주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해석 툴이 다 모든 사람이 장착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쓸 거다. 알지? 자, 그럼 봐. 요 문장에서, 요 문장에서 별 필요가 없는 문장은 뭐겠어? 많은 무척추 동물이고. 척추를 갖고 있지 않은 건 같은 말이네, 그지? 척추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do not have a spine. 얘는 필요 없는 문장. 덜 중요한 정보다, 이거지. 또 예를 들어 서치에서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지만 뭐뭐처럼이란 말은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란 말과 같은 말이야. 뭐 예시는 어때? 예시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서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역시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뭔 거야? 많은 척추동물들은 거친 외곽 껍질을 갖고 있고 어떤 거? 그들의 내장기관을 보호해주는 많은 내 거친 외곽 껍질을 갖고 있다가 핵심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거 Many invertebrate animals protect their bodies with tough outer shells. 그래서 1번이 되고 B번이 안 되는 건 뭐야? Many invertebrate animals don't have spines. 많은 무척추 동물들이 척추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뭐라고?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없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2번 올렸어. 2번 이러지 마. 2번. 자, 2번의 답은 A번. 틀린 사람. 질문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갈게. 3번 B번 질문 틀린 사람 없어? 4번
2번 질문 틀린 사람 없어? 5번 질문 틀린 사람 없어? 5번 비번 자 같이 보자 Adolescents who are between the age of 12 and 20 as teenagers are moving from the world of childhood into adulthood and often struggle as they learn to grow into mature adults. 소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 20살 사이에 활동한다나? 세계로부터 움직인다. 어린 시절에서 어른 그리고 자주 투정한다. 좋아요. 구조가 잘 잡혔죠? 잠시만요. 재영, 뭐 얘기해 주시면 돼요. 녹화 들어가. 자, 그럼 이 문장의 동사. 연희야, 이 문장의 동사가 뭘까? Or 동사 하나 더 있어. 뭘까? 문제야. 이 문장에는 동사가 물론 한 전체 문장의 동사는 하나지만 또 동사로 해석되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struggle, struggle.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And라는 병렬 구조로 뭔가야? 청소년들은 이거이고 청소년들은 종종 노력하고 투쟁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빨간색 잘 봐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 그럼 얘가 주어냐? 이게 아니란 말이야. 또 하나 우리 봐야 되는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절대 뭐가 주어가 될 수 없어. 주어가 아니야. 얘는. 절대 주어가 안 돼. As teenagers는 절대 주어가 안 되고 어떤 게 주어가 되는 거야? Adolescence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접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뭐야? 지금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Who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꾸며줄 때에서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으로 해석된다는 거야. 뭐뭐 하는. 뭐가? 이 비동사를 하 눈으로 했을 때죠. 비동사 할 때 뭐뭐 있다고 인지야? 이다. 이다. 있다. 되다. 되다. 좋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다인데 뭐가 되는 거야? 멍멍인. 이다에다가 하 눈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멍멍인 이렇게 되는 거야. 멍멍인. 그러니까 10대로서 12세와 20세의 나이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은 are moving. 아, 동사가 are moving. 이동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From에서 into로. 아동의 세계에서 성인의 세계. 여기 더 월드오브가 빠지는 거야. 아동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투쟁한다. 싸운다. 뭐 할 때? 뭐 하면서? 뭐하면서 그들이 배우면서 뭐하도록 자라도록 뭐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도록 배우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우리 뭘 어떤 문제 풀고 있어 중요하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야 그치?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수식어들은 같은 말일 경우 또는 정의를 내리는 문장일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아 사춘기 어떤 거야 10대로서 12세와 20세 나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사춘기랑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어떤 거? 후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말은 사실은 이 문장을 요약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문제. Many adolescents have a hard time adjusting to and learning a lot of laurels as they grow from childhood into maturity. 보면 유명한 수가 하나 나오지? 어떤 수가 하나? Have a hard tim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ave a hard time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항상 그게 뭘 쓴다는 거야? 요 ing를 쓰는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수거가 됐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은 adjust to가 있지. adjust to 조사용 법은 adjust to 뭐로 조사해봤어? 얘들아? 조정하다는 뜻도 있는데 뭐뭐에 적응하다는 뜻도 있어. 뭐뭐에 적응하다, 조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춘기 소년, 많은 청소년들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뭐에 적응하는데? 없잖아 지금. 어느 저수단 명사 써야 된다는데 없잖아. 그럼 and의 병렬구조로 엮여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adjusting, learning. 아, 뭐 adult roles. 여기 adult roles 써야 돼. 그래서 어른의 역할에 적응하고 어른의 역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하면서? 뭐 할 때? 그들이 아동기에서 성숙으로 자랄 때. 어? 그 위에 있는 문장 같네. 아까 뭐라고 했어? 요 문장에 들어간 거 이거. 요게 들어간 거는 답이 아니야. Adolescence is a difficult time for teenagers 까지는 맞는데 뭐가? 요게 지금 요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5번은 된 것 같고. 그럼 6번. 채점 B번이고 질문 있거나 틀린 사람 없어? 자, 그 다음 거 문자. 자, 1번의 답은 자, 이거 어렵지?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Choose the right paraphrase and analyze wrong paraphrase. 다시 paraphrase. 영희야, paraphrase 뜻이 뭐라고? 같은 뜻으로 paraphrase가 같은 뜻으로 쓰여진 얘는 지금 뭐야? 명사로 쓰이면 같은 뜻으로 쓰여진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올바르게 같은 뜻으로 쓰여진 문장을 골라라. 그리고 분석해라. 잘못된 paraphrase를. 그래서 1번은 뭔가 필수정보를 빠진 거는 1번. 아, 오직 얘만 집중한 건 2번. 그리고 정보를 바꾼 건 3번을 쓰라는 거지. 1번과 3번이 헷갈려. 이거 명확하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 자, 1번에 얘는 A번은 2번, B번이 맞고 C번은 3번입니다. 틀린 사람. 1번은 뭐예요? 아, 잠깐만. 다시. 올바른 같은 뜻으로 쓰여진 문장을 골라라. 그럼 얘가 별표는 올바른 같은 이 문장과 올바른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인 거야. 자, 없으면 넘어가. 몇 번? AC 봅시다. BC.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In the United State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practice of exchanging cards was extended to include the giving all manner of gifts, including roses and chocolate. 자, 윤지가 한번 해석해보자. 문장의 동사가 was extended. was extended. 이거 이거 second half. 그냥 너희들은 20세기 초반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second half란 말은 뭐냐면 미국 놈들은 뭔가를 사등분하는 걸 좋아해. 사등분. 그래서 1년을 사등분을 해서 오케이? 그 뭐야? 1월부터 3월까지는 1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2분기, 7월부터 9월까지는 3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4분기라고 해가지고 그 뭐야? Second half은 뭐야? Second half? 요기를 얘기해. 그래서 20세기 2, 4분기에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너희들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원하는 카드는 연장됐다. 같이 해볼까? 자, 봐봐. 첫 번째, practice. practice는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관습 또는 관행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익스텐드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너는 뭐야? 매너? 우리가 매너 좋다 할 때 그 매너가 아니야, 그치? 이때 매너는 방식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old manner of 하면 old manner of 이렇게 쓰게 되면 온갖 방식의 라는 뜻이 돼요. 온갖 방식의 이렇게 되죠. 또 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매너가 좋아 그때는 뭐냐면 영어로는 manners를 써야 돼요. manners 이게 예의범절이라는 뜻이. 자, 그럼 해석들을 좀 보자. 해석들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어? 자, A of B의 구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B의 A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 부정사에 갔어. 부정사의 해석. 부정사는 왜 부정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이걸 부정사라고 해. 우리 문법시에 부정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사의 정의 수업 얘는 해석을 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너무 다양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부정사 공부할 때 해석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막 보통 20가지 정도가 돼, 해석법이. 근데 그 해석법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딱 세 가지로만 해석법을 외우는 거야. 첫 번째가 뭐야? 뭐뭐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해. 뭐뭐 하는. 세 번째가 뭐뭐 하기 위해서. 20가지 중에 세 개를 줄였으니까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였어? 포함하는 것, 포함해야 할, 포함하기 위해서 셋 중에 문맥에 맞는 걸 넣어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To include는. 공부자. The practice of exchanging cards 까지 하면 A, O, B 구조니까 카드를 교환하는 것의 관습은 확장되었다. 포함하도록 주는 것을. 어? 뭐에 주는 것? 온갖 방식의 선물을 주는 것을 포함한,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다시, 이건 뭐야? 뭐뭐 하도록. 어? 뭐뭐 하도록이란 말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 같은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자, including, ing가 붙었어. 동사에 ing가 붙었다? 그러면 절대로 뭐뭐 하다로 해석하지 않는 거야. 자, 1번, 2번, 3번.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든,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화를 시켰든 간에 얘네들의 공통점보다 절대 뭐뭐 하다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예가 바로 뭐야? to를 붙였더니 다로 끝나는 게 없네. 근데 얘는 뭐야? 포함하여. 뭐뭐를 포함하여. 이렇게. 장미와 초콜릿을 포함하여.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카드를 교환하는 관습은 확장되었어. 카드를 주고받는 거야. 뭐 하도록? 포함하도록. 주는 것을. 온갖 방식의 선물을 주는 것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뭘 포함해서? 장미와 초콜릿을 포함해서. 이 말을 다시 단순화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선물을 줄 때 같이 카드까지 주는 관습이 확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자, 20세기, in the 20th century, 아니, 비범부터 됐지. 어디였어? 늦더라고. People start to give gifts with card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20th century. 자, 해석해보자. People started. 사람들은 시작을 했대. 요 위에 있는 문장의 핵심 내용은 뭐야? 뽑아보자면
시험을 주고 받을 때 뭐랑 같이 줬다는 거야? 카누와 함께 줬다.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민트에서. 여기 들어가면 그게 다르겠지. 사람들은 시작했어. 주는 것을. 다시 칠판부터 칠판. 또 투가 나왔네, 그지? 그 뭐야? 하는 것, 해야 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는 것을 시작했어. 선물을. 뭐와 함께? 카드와 함께. 어디에서? 미국에서. 언제? 20세기. 그럼 이 얘랑 같은 말이니까 얘가 다를 것이고. 10번 왜 하래? All types of gifts begin to. Begin. To be exchanged.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온갖 유형의 선물들이 시작했어. 뭐 하기 시작했어? 교환되기 시작했어. 언제? 20세기 초에. 어디에서? 뉴욕에서. 그럼 얘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문장과 선생님이 토플 유저를 선정한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들 영어의 문장이 다를 때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야.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온갖 유형의 선물이 시작했어. 교환되기 시작했어. 20세기 시작 초에 미국에서. 지금 뭐가 잘못됐어 지금? 우리의 핵심은 뭐야? 우리의 핵심? 카드 교환이지. 카드 교환. 얘는 지금 뭘 교환했다는 거야? 온갖 종류의 선물이 교환되기 시작했다니까 선물 교환으로 의미가 바뀌었네, 그지? 그래서 의미가 바뀐 것이다. 됐나? 오케이. 됐을 것이고. 어? 그다음 2번. 2번엔 3이 별표. 틀린 사람. A, B. A, B. 자. Chinese feet binding probably originated when a prince wife is a Song dynasty had her feet bind to aid our purpose of special dance. 자, 일단 이 문장의 동사부터 찾아보자. 윤지야, 이 문장의 동사 다 찾아봐. 뜻에 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오리지네이티드 같은 동사죠. 또 바운드. 자, 바운드가 동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해. 얘가 동사야. 헤드. 헤드. 요 표현 좀 공부할 거예요. 요 표현. 그 다음에 우리 부정사 했으니까 끊고 해석은 연희가 한번 해봐. 중국의 종족은 밤에 노래 했다. 오, 좋아. 왕자의 아내.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가.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가 휙 바운드라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사역동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사역동사. 그치? 채연아, 사역동사 뭐가 있어? 메이크. 그치, 메이크 해브 할 수 있죠. 메이크 해브 레시스. 우리가 이걸 보면 사역동사는 다 아는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헤드만 보면 갖고 있다는 일단 해석을 하지. 그래서 뭘 해봐야 돼? 지금 윤지가 찾은 것처럼 마치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땐 사역동사를 의심해보는 거야. 동사의 개수를 무조건 세봐야 돼. 동사의 개수를 세지 않으면 사역동사인지 찹쌀떡인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마치 동사의 개수가 두 개가 보일 때 사역동사인 거야. 형태를 보자면 사역동사 다음에 뭘 써? 명사를 쓰고 이 다음 절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똑같이 명사를 쓴 다음에 이 자리에 과거분사를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언제 동사 원형을 쓰고 언제 과거분사를 쓰냐면 요 두 개의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 능동의 관계. 능동의 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다시 해석을 할 때 이 명사가 이 동사 원형을 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언제 PP를 쓰는 거야? 이 두 간의 관계가 수동일 때 쓰는데 이 수동이란 말은 뭐다? 이 명사가 과거분사 될 때, 되다라고 해석될 때. 이렇게 되다라고 해석이 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He had me a car
기본은 뭐냐?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시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나한테 시켰어.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행위를 하면 뭐라고? 동사원형이야, 과거분사야? 동사원형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차를 세차하도록 시켰다는 말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그냥 was라는 말을 쓰면 된다고 해. 근데 만약에 he had 요 자리에 똑같은 무슨 자리 여기? 명사 자리고 요 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요 자리인데. 근데 명사 자리에 더 car을 썼어, car. 그러면 그는 차한테 시켰대. 그럼 차는 지가 알아서 씻어 아니면 씻겨지는 거야. 차는 지가 알아서 씻지 않겠지. 근데 얘는 뭘 써야 되는 거야? 수동이니까. 그렇다고 행위를 당하니까 뭘 쓴다? 과거분사인 was를 써야 된다. 오케이? 자, 지금 얘는 어떻게 쓰인 거야? 그러니까 bind라는 것은 뭐뭐를 묶다라는 뜻이야, 묶다. 그치? bind, bound, bound. 이렇게 변하기는 상당히 변화가. 그러면 head, 사역동사 나왔네. 그 다음 뭐야? her feet. 명사가 나는데 이게 반대 뜻이 나가요. 발은 묶어, 묶여. 묶여.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뭘 써야 돼? 거금사. 그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발을 묶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써보자.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가 시켰다. 시켰을, 봐봐. 시켰을 때. 시켰을 때. 뭐가 그걸 시켰어? 그녀의 발이 묶이도록 시켰을 때. 뭐라고?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그녀의 공연. 뭐의 공연? 뭐의 공연? 특별춤의 공연을 돕기 위해 그녀의 발이 묶이도록 시켰을 때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다. 됐나요? 자, 요런 거, 요런 게 장착이 돼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장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BC? BC였어? 신상 BC. AC? AB. AB. 자, 봅시다. A Song Dynasty woman had her feet bound after performing a special dance. 자, 얘는 봐봐. 동사가 뭐야? 동사 찾으 뭐가 동사니? 어? Head, 그렇지. 똑같은 거야. Head, 공용 과거 동사. 성왕조의 여성은 그녀의 발이 묶이도록 시켰다. 뭐한 다음에 특별한 춤을 춘 이후에. 그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 있는 문장은 지금 의미가 확 다르지? 자, 위에 있는 문장에서 그녀의 발을 묶도록 시킨 건 누구였어?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였잖아. 그냥 성왕조의 모든 여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 그치? 얘는 틀렸어. 의미가 바뀐 거야. 또 특별한 춤의 공연을 돕기 위해서잖아. 얘는 특별한 춤을 춘 이유니까 이것도 잘못됐네. 그치? 얘는 의미가 확 바뀐 거니까 3번이 되겠다. 그 다음 A wife of prince in Song Dynasty used to perform a particular dance.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동사가 뭐야? 뭐로 보여? 자, 얘는 used to perform까지를 동사로 봐야 돼. 자, 이 동사는 뭐냐? 자, 수아야, used to 동사로 하는 뜻이 뭐야? 얘는 뭐뭐 하곤 했다. 자, 이거 되게 필수의 말인데 다른 거. 자, 채연아. Be used to 동사원형을 해석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될까? 얘는 뭐뭐 하는데 이용되라는 뜻이야, 이용되다. 마지막. Be used to 명사 또는 ing가 나오면 얘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필수인 거니까 알아주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는 공연하곤 했어. 특별한 춤을 공연하곤 했다. 아니, 얘는 뭐야? 일단 OX부터 봐.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가 그러한 특별한 춤을 췄어 안 췄어? 이 위에 있는 문장을 근거로 본다면. 어? 다시.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가 특별한 춤을 공연했어 안 했어? 다시 해석할게. 자, 중국의 전종이라는 것은 아마도 유래되었을 것이다. 뭐 했을 때? 성왕조의 왕자의 아내가 그녀의 발을 묶도록 시켰을 때. 뭐 하기 위해? 특별 춤의 공연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춤을 췄다는 거야? 안 췄다는 거야? 췄다는 겁니다. 췄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 춤을 공연을 돕기 위해서 발을 묶게 했으니까 춤을 춘 겁니다. 발만 묶고 춤을 안 췄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실은 맞아. 하지만 뭐가 빠져있어 지금? 핵심 정보가 빠져있잖아. 그지? 발을 묶었다는 말도 없고. 사실은 언급했으니까 얘는 뭐에 나오는 거야? 예시만 집중을 한 거지, 예시만. 오케이? 정보를 바꿨다고 볼 수가 없어. 오케이? 자.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 필리하시고. 3번은 3별표 1. 틀렸거나 재밌는 사람. 비니. 자, 보자. While the Baroque's details were often hideous and ugly, Rococo's details showed curving lips, swollen claws, and other cuffs found in nature. 해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한번 해볼까? 숨축하고 못생긴 반면에 좋아! 로코코의 다른 곡선은 찾으지? 네, 자연에서 찾았지. 좋아요. 잘했죠? 되게 잘했습니다. 지금 끈활기가 잘 되고 있죠? 지금 동사를 일단 다 찾은 거죠. were, 그 다음 showed,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found는 어떻게 썼겠어? 찾아진 걸 썼겠으니까 과거분사로 잘 찾고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서 잘했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 있어? 바로크의 디테일은 바로크 지금 이게 미술 양식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 바로크 양식하고 로코코 양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나도 미술은 잘 모르니까 채연아. 자, 바로크 양식의 세부적 사항들은 종종 흉측하고 기괴하고 되게 추했지만 로코코 양식의 세부 사항들은 보여주었다. 곡선의 잎들과 소용돌이 치는 구름들과 그리고 다른 곡선들을 보여줬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지금 로코코 양식의 세부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려면 뭐였어? Curves in nature. 이제 자연에 있는 곡선들을 표현했다는 거고. 지금 뭐가 보다 대조하고 있지? 바로크 시대의 세부사항들은 어땠어? Hideous and ugly 했다. 이런 얘기네, 이제. 자, 이거 뭐라고? BC? AC? Unlike ugly details of Baroque, Rococo showed curved forms of found in nature. 지금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만 들어가면 다르다고 했지? 그럼 봐봐. 바로크 시대의 추한 세부사항과는 달리 바로크 시대의 추한 로코코는 보여주었다. 뭐? 커브. 곡선의 형태들을 보여주었다. 어디서? 자연에서.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쟤는 자, 4번. 답은 별표 3일. 틀렸거나 질문 3 질문. A10번? A10. 자, by considering the effect each plant has on encouraging or discouraging insect, the gardener can use plant combinations to attract beneficial insects and repel harmful ones. 자, 해석은 최연이다.
그 효과에 대하여 곤충을 경로하거나 낙담시키는 신이 되어야 드릴게요. 네. 저는 나는 사용할 수 있다. 신을 좋아함을 끝까지 마무리하세요. 이론은? 이론, 곤충들과 해로운 것들을 격퇴하기 위해. 조금만 수정하면 아주 완벽해질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 끊어보고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보고 대체했습니다. By considering effect.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부터 쭉 찾아야지. has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can use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투니까 끊어야겠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주어야. 그러니까 얘는 each plant가 주어고 그럼 얘는 뭐가 주어인 거야? 가드너가 주어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겠네. 주어 동사 두 개 있으니까. 근데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뭐라고?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를.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옆에 명사가 있다면 걔를 100% 꾸며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꾸며준다는 말은 뭐라고? 뭐뭐하는으로 해석해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몇 개를 보고서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볼게. 1번 by ing는 해석이 어떻게 되더라? by ing 자, 얘는 해석이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볼게. 뭐뭐함으로써 알아두세요. 제 해석이 뭔가 함부로써예요. 그다음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have an effect 오는 해석은 어떻게 해? have an effect on 그렇지. 얘는 뭔가에 영향을 미친다. 뜻이야. 하나씩만 합시다. 이게 원래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총 세트가 여섯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저번 우리 영작할 때 공부했던 건데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데 문장이야. 얘들아, 명사를 꾸며주는데 문장이야.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이럴 때 대신 뭐라고 한다고?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뭐야? 요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다음에 나오면 안 돼. 그지? 아까 뭐라고? have an effect on 이잖아. 그지? 지금 봤더니 has하고 on 사이에 뭐가 없어? 요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an effect가 있어 줘야 되는데 없네. 그지? 어디 날라가 있어? 여기 날라가 있다. 그래서 얘는 해서 어떻게 돼? 각각의 식물이 뭐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가 되는 거. 해석이 다시. 자, 바이아인은 뭐뭐 함으로써 얘가 고려하니까 고려함으로써 뭐를 영향을 어떤 영향? 각각의 식물이 갖는이 아니라 미치다고 해석해야겠지. 각각의 식물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뭐에 encouraging or discouraging insects. 여기서 encouraging은 뒤에 있는 beneficial과 같은 말이야. 이게 두 개. 이론. discouraging은 뒤에 있는 harmful과 같은 거. 해로운. 그래서 이롭거나 해로운 곤충들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봄으로써 정원사는 사용할 수 있다. 식물 조합을 뭐하기 위해 attract는 뜻이 뭐야? attract? 끌다.
이로운 곤충은 이끌고, 그리고 앤드는 병을 무장할 수 있고, 요 앞에는 지금 뭐가 생각되는 거야? 투가 생각되는 거지. 해로운 곤충들은 내쫓다는 뜻이야. 내쫓다. 내쫓기 위해 식물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핵심은 뭐겠어요, 그러나? 각각의 식물의 그 이로운 곤충하고 해로운 곤충을 알 수 있다면, 그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로운 곤충은 좀 끌어들이고 해로운 곤충은 좀 내쫓자, 이런 얘기지. 그럼 자, 여기 봐. Gunners can use certain plants to control wanted or unwanted insects. 자, 여기서 wanted는 뭐랑 같은 거야? 이로운. unwanted는 뭐야? 해로운. 정원사들은 특정한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원하거나 원치 않는 곤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식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지. 자, C번은 뭐야? Gardener would use certain kinds of plants to discourage or repel insects. 정원사는 특정 종류의 식물들을 이용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 곤충들을 낙담시키거나 내쫓기 위해. 그럼 얘는 뭐야? 뭐가 빠져있어? Encouraging하고 Beneficial이 한 마리 빠져있으니까 얘는 정보가 불충분한 거야. 됐니? 정보가 불충분하면 이렇게. 5번 별표 3이 틀렸거나 해석이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질문. 없으면 뭐. 6번 다 보시고 1번 별표 3번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다. 시도. An octopus self-protective mechanisms allow가 동사야. It to squeeze into small places like the crack of rock and also squirt blinding dark ink at its predator. So the predator can only sing ink. 동사는 두 개밖에 없네, 그지? 동사는 두 개밖에 없고,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an octopus self-protective mechanism이 주어고,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can only see의 주어는 뭐야? predator. 그러니까 이 애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는 접속사라니. 자, 해석을 한번 시켜보고 하겠습니다. 자, 연희가 한번 해봐. 뭐 하도록? 작은 정수의 짝으로. 뭐야? 스퀴즈가 뭐야? 작은데 얘 뭐에서 작은 공간에 찌그러져 들어가다는 뜻인가? 찌그러져 들어가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 찌그러져 들어가는 것을 활용한다. 다시 옥토퍼스는 이제 문어야, 문어. 그러니까 문어니까 연체동물일 거 아니야? 연체동물은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지. 연체동물인 옥토퍼스, 문어의 자기 방어적인 기작은 그 문어가 작은 공간에 찌그러져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뭐처럼? 뭐와 같은? Crack of rock. Crack이 뭐야? 틈이야, 틈. 깨지다는 것도 있는데 틈. 암석의 틈과 같은 작은 공간에 찌그러져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 end 작업해야 되나? end 봤더니 뭐가 나왔어? to squirt 하면 to squirt. 그럼 앞에 to가 어딨어? to squeeze. 아, 찌그러져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뭐라고 허락하는 거야? squirt blinding dark ink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지. squirt는 분비하다, 내뿜다는 뜻이야. 그래서 blinding dark ink가 뭐야? 안 보이게 하는 어두운 색 잉크를 내뿜는 것을 허락한다. 누구한테? 포식자한테. 그래서 포식자는 뭐만 봐? 잉크만 볼 수 있다. 되죠? B1. Octopus can protect itself. Can protect가 동사고. With the ability to squash itself and hide in the narrow space and to blind its attacker with dark ink. 뭐가 들어가는데? 좁은 공간에 짜집어 들어가고 잉크 발사한다는 얘기만 들어가면 답이겠네.
옥토퍼스는 문어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뭐로? 능력으로. 어떤 능력? 이 스쿼시가 스퀴즈랑 같은 뜻이야. 자기 자신을 스쿼시 찌그러뜨림으로써 찌그러뜨리는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숨긴다. 어디에? 좁은 공간에. 그리고 그 공격자, 포식자 공격자를 눈멀게 뭐로? 어두운 잉크 같은 말인데 씹어는 말. An octopus used dark ink to blur itself so it can earn some time to run into a crack or rock. 자, 요거는 어때? 자, 문어는 사용해 어두운색 잉크를 뭐하기 위해? 블러가 흐릿하게 하다는 뜻이야. 문어 자신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색 잉크를 사용해. 일단 이게 잘못됐지. 자기 자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포식자의 눈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문어는 얻을 수 있어. 뭐를? 얼마의 시간에. 뭐 하도록? 도망가도록. 암석의 틈으로. 지금 암석의 틈으로 지금 뭐야? 얘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좁은 공간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능력하고 뭐야? 잉크를 발사하는 능력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얘는 그 과정이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잉크를 발사한 다음에 암석의 틈으로 도망갈 시간을 번다 이거지. 얘는 뭐야? 위에 있는 말과는 어때? 의미가 변경된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자, 여기까지 할 건데